간단하게 시간 순대로 그 시대의 그 시대 중요한 사건들만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뭐 간단한 건데요. 이제 이게 94년부터 98년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게 이때부터 이제 그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때가 을사조약 이제 11년 전인데 이때부터 바로 1894년부터 한반도 운명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또 중요한 건 이때가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이 오랫동안 그 조선이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 영향력이 끊어진 거예요. 바로 이해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끊어져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 한민족과 이 중국의 그 4대 관계가 또 끊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조선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국주의 그런 물결에 휩쓸러 들어가는 이제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요 시기에 벌어진 한 중요 사건 한뭐한열몇 가지 되니까 그걸 이렇게 시간 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그 내용이고요. 먼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94년도 연초에 이제 그 동학혁명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게 반봉건. 처음에는 반봉건으로 반봉건 이제 반외세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76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이 조선 경제가 그 일본의 수중에 거의 뭐 일본 경제 수중에 들어간 거죠. 근데 강화도 조약 이후로 막바로 조선이 일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조선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들어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청나라가 여전히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1882년도에 이 조선과 청나라가 근대적인 그 통상 장정을 맺거든요. 조청 통상 장정 이걸 맺는데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가 뒤늦게 조선 경제 무대에 뛰어드는데 근데 이미 선발 주자인 그 일본한테는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청나라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 동아시아가 서세 동점 그러지만은 조선 경우는 이게 서세란 말이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거의 뭐 일세 서점이었던 거죠. 그 일본 세력이 들어와서 경제적인 지배를 한 거지 뭐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조선하고 수교를 했어도 뭐 거의 경제적인 침투를 거의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일본이 거의 한뭐 7, 80%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청나라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조선의 그 경제권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이제 이 동학혁명으로 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온 뒤부터 이 조선 상권이 거의 막 되게 막 심하게 붕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인 그 조선의 그이 봉건 제도에 대한 어떤 그이 대안과 더불어서 그런 그 청나라 일본 두 나라 경제가 이 조선 시장을 그 잠식하는 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이제 이렇게 반봉건 반외세 혁명으로 시작됐는데요. 근데 이 동학혁명이 벌어지니까 고종이 단독으로 이걸 그 진압을 못했 단독으로 이제 대항을 못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종이 아니 동학군대가 전주성을 이제 그 점령을 하죠. 근데 그 당시 전주성은 그 당시는 이 농업 시대였고 이 호남이 농업의 중심지 그러니까 산업의 중심지였고 그 호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게 그 전주성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주성 점령한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이 반정부군이 울산 산업지대 뭐 요거 점령한 거 이상의 그런 그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고종이 이거는 우리가 정부군으로 진압이 힘들다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이제 끌어들입니다. 이제 임오군란 때그 1880년도 임오군란 때 고종이 청나라군 끌어들여가지고 4대 진압해가지고 다시 그 왕위를 회복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때 고종이 이제 12년 뒤에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군 끌어들였는데 청나라군 들어오니까 이제 일본도 이 자국민 보호 이걸 명분으로 또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그 외에도 또 일본이 들어온 뭐이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 청나라하고의 그 텐진 조약 또 그다음에 이제 조선과의 그 한성 조약 이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일본이 또 들어온 면도 있고 근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 자국민 보호 명분으로 이제 그냥
뭐 무단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분명히 침략이거든. 이게 고종이 반대하는데도 이게 들어왔으니까 침략인데, 근데 보면은 그 어느 교과서도 이거를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했다 그러지, 그 어느 교과서도 이거 침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침략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이거를 이때 일본이 침략을 했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그 알려주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부터 기사에는 제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건 침략이라고 이제 제가 서서히 쓰고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이제 다 당황한 거죠. 고종도 당황하고 전봉준도 당황하고 그다음에 또이 청나라도 당황하고, 그러니까 다들 다 이제 청나라는 우리 일본한테 같이 나가자 그러고 고종도 나가라 그러고, 또이 동학군도, 이 동학군은 약간 그때 좀 전략적인 실수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전봉준이 일본군 내보내려고 이 전주성을 비워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국으로 하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군이 들어오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비워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패착이 된 거고요. 하여튼 그게 됐고. 근데 이때 이제 일본군이 단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3단계 방식으로 조선을 장악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인천에 들어왔다가 일본군이 이제 한 달쯤 뒤에 경복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본이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선 정부를 장악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조선 땅에서. 그래서 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이 북양함대, 그 이용장이 만든 이 북양함대, 아주 청나라가 자랑하는 이 근대적인 해군인데, 요거를 이제 또 일본이 이 북양함대 격파해가지고, 북양함대 격파되면서 이제 이 청나라가 그동안 한 20년간 해온 그 양모운동이라고 이제 어떤 그 실력 양성운동, 이게 이제 실패했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되면서 청나라가 이 조선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본이 조선정권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군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한게세 번째 한게이 동학군 진압이거든요. 그래서 동학군은 이제 뭐 압도적인 그런 이 화력으로 동학군 진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가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된 다음에, 그 동학군까지 진압한 다음에 일본이 이 1895년도, 그러니까 동학혁명 벌어진 그 이듬해, 이때 이제 이 시모노세키 조약,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중국어로는 이제 뭐 마관 조약, 또 어떤 혹은 뭐 하관 조약 이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청나라하고 이렇게 전쟁을 종결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은 타이완이 그 당시 타이완이 이제 그 청나라의 그이 한계 성이니까 이거를 이제 그 할양을 받습니다. 할양을 받았고, 근데 이미 이제 이 1874년부터 일본이 이제 대만을 뺏을 목적으로 이제 뭐 그때부터 대만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이 중국과 대만의, 청나라와 대만의 관계를 많이 훼손시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청일전쟁 뒤에 일본이 그 타이완, 대만 할양 받았고요. 또 그러면서 또한 가지 뭐냐면 이제 그어 갑자기 저기 이정희 선생님 그거 뭐죠? 갑자기 제가 상의한 그또 요동반도였죠? 네, 요동반도도 내놓으라. 그걸 또 할양을 받았는데, 근데 일본이 요동반도 할양받은 게 이게 국제사회를 아주 긴장시킨 거예요. 요동반도는 이 베이징하고 가깝고 또 만주하고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인데, 이게 또 러시아의 이익을 또 침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동반도는 이제 저기 러시아, 그러니까 요동반도 자체가 이게 만주에 있으니까 이 러시아의 그 남진 정책에 또 이게 방해를 주니까 이 러시아 주도하에 이제 세 나라가 간섭을 합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죠. 이세 나라가 이 3국 간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이 중국을 이렇게 어떤 중국까지 너무 영향력을 행사할 거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이세 나라가 간섭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이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완 할양받은 거는 그냥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요동반도 할양받은 거는 이제 이게 도로 취소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도로 이제 뺏기게 되거든요. 아니, 뺏기게 아니라 도로 이제 내놓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고종이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경복궁 점령해가지고 그때부터 고종이 이제 일본군의 그이 감시하에 있었거든요. 경복궁을 다 일본군이 다 포위했으니까 1894년도 양력 7월달 그때부터. 근데 이 고종이 보니까
고종이 되게 아주 영리하잖아요. 되게 외교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이 삼국 간섭을 보면서 고종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 조선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다면서 이 러시아라는 이 힘에 한번더 주목하는 거죠. 이미 고종이 이 1884년도에도 이 조선 러시아 이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하면서 이 러시아 끌어들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되게 아주 크게 이 되게 아주 그 당시 세계적인 그런 이슈였습니다. 고종이 영국의 견제를 뚫고 그 조로통상조약 매진 이게 아주 세계적인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걸 고종이 10년 11년 뒤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삼국간섭으로 이 러시아가 일본한테 이제 제지를 가는 걸 보면서 이 고종이 다시 한번 힘을 이제 그 용기를 받은 거죠. 아, 그 러시아를 좀 끌어들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거기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견제 이제 제동걸 목적으로 일본이 벌인 게 바로 이제 을미사변이었죠. 이 명성황후 시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직접 고종을 죽이지는 못하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죠. 이게 뭐 명성황후가 진짜 뭐 실권을 잡아서 실권을 쥐고 있어서 시해한 게 아니라 이 고종을 교종한테 이제 겁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시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끌어들여가니까 이제 엉뚱하게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런 아주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게 이제 1895년도 양력 10월 8일 이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동학혁명은 이게 1894년도 이게 음력 1월이니까 양력 2월이고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은 1895년도 10월 8일 이게 이제 대략 한 1년 9개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장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참 아주 참 너무나 이게 잔인무도한 일을 하잖아요. 남의 나라 이왕 이제 그 중전을 그렇게 함부로 궁에 들어와서 죽이니까 고종이 여기에 아주 되게 이제 고종이 이제 또 그에 대한 대응을 하거든요. 이제 해가지고 한게 바로 이제 이거 야관 파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저기 정동에 있는 그러니까 이 경복궁에서 정동까지는 거리가 크게 뭐한뭐뭐 걸어서 한뭐 10분, 5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를 이제 이게 그쪽으로 예뭐 파천 좋게 말해서 예 파천한 건데 하여튼 피신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피신하게 되니까 상황이 또 바뀌는 게이 일본이 그때만 해도 조선을 확실하게 장악한 게 아니라 고종의 신병을 장악하고 이 고종의 이 국정 운영을 그 간섭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 개입했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고종의 신병이 그냥 저기 1896년도 2월달에 갑자기 고종이 그냥 새벽에 사라져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가니까 일본이 이 조선 내정에 간섭할 명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고종의 신병 확보한 러시아가 또 갑자기 이제 이 조선 무대에서 발언권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모군란 2년 뒤에 그러니까 1884년도 이때 이제 이 조로 통상조약 체결해가지고 그때는 러시아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 견제하려고 러시아 끌어들였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그냥 세계적으로 막이 영국 미국이 엄청난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요거를 이제 12년 만에 1896년 2월달에 그 성사시킨 거죠. 러시아를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러시아를 끌어들였지만 아직까지는 이 조선 전국은 일본이 그 장악하고 있었고 그 고종의 신병만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세력 균형이 되는 거죠.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 세력 균형이 돼가지고 이제 이때가 1896년도 이제 이 시기였는데요. 근데 이 시기 때 보시면 여기 그이 러시아와 일본이 북권의 뭐 밀약이란 밀약이고 협정인 이걸 체결하거든요. 이게 베베르 고무라각서 그다음에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이두 가지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뭐냐면요. 이 조선과 러시아가 아니 일본과 러시아가 이 조선 문제에 공동 개입한다. 그래서 이 러일 세력 균형 이거를 이제 이걸 합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상 최초로 그 구한말에 유일하게 이 세력 균형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시기였던 거죠. 1896년도 그 아관 파천 한두달 뒤부터 이 이제 이 약정들이 나오니까 한 1894년도 한 4월부터 그 구한말 처음으로 이제 이 열강의 세력 균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도 단독으로 조선을 이제
그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여기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또 고종이 바랬던 상태예요. 고종이 약간 좀 너무 이게 자신감이 지나친 게 뭐냐면은 처음에 고종이 이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이제 세국하는 거 이제 그 시장 개방 거부하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그게 세국이라고 하지만 이제 시장 개방을 이제 시장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고종이 정반대로 하잖아요. 고종은 시장을 다 활짝 개방하잖아요. 근데 그때 고종의 명분이 뭐냐면요. 이 일본과 서양 열강들을 다 이게 끌어들여가지고 다 끌어들여서 지들끼리 싸우게 하면은 자연히 이제 이 조선의 독립이 지켜질 거다. 그러니까 세력 균형에 기반한 조선의 독립이 이게 고종의 이 방책인데 요게 이렇게 이때 형성이 된 거죠. 이게 하여튼 세력 균형이 형성이 된건 이제 이게 되니까 고종이 여기에 자신감을 받아가지고 한게 뭐냐면 이 대한제국 선포였던 거죠. 황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도 이 러시아도 일본도 이제 이 고종한테 마음대로 간섭 못 하니까 이제 고종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 대한제국 선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대한제국 선포한 게 이게 1897년도 10월이죠. 그러니까 이 아관파천 했던 이 고종이 1897년도에 이제 그 이듬해 다시 이제 이그 환궁을 하죠. 예, 다시 이제 궁으로 환궁하고요. 이제 그런 기반 위에서 저기 이제 이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황제의 선포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걸 깨뜨리는 상황이 돌발 변수가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이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은 러시아, 일본이 이 세력 균형을 하면서 이제 그 어부지리로 이제 대한제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이제 그 조건 하에 이제 이 침지의 권한 한 건데요. 근데 여기에 독일이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뭐냐면은 독일이 갑자기 1897년도 그러니까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하고 그 다음 달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갑자기 이 교주만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산동반도 있는 그이 교주만 이걸 이제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교주만 점령한 거는 그겁니다. 이 독일이 산동반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요동반도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 랴오둥반도 요동반도로 해가지고 이 서해바다에 영향력 행사하는 거, 이 서해바다 통해가지고 이 남하하는 거 이걸 견제할 목적으로 독일이 교주만을 거기다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세계 정치 이슈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 1815년 그 비인회가 19세기 세계 정치의 틀을 이제 형성한 그런 국제회의인데 이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열린 그 1815년 비인회 이후로 이 유럽 정치 그러니까 유럽 그 당시 유럽 정치면 그 세계 정치니까 유럽 정치의 그 쟁점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자 이걸 기반으로 이걸 명분으로 이제 영국과 유럽이 단합해가지고 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한 그런 이제 힘의 대결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기 뭐 발칸반도 또뭐 저기 또 중동 뭐또 동아시아 해가지고 동아시아 경우는 여기 일본 이쪽에 있는 그 캄차카 반도 해가지고 대략 한 세개 지역에서 러시아가 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이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한 이 시기에 러시아가 이렇게 만주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걸 견제하려고 이제 독일이 갑자기 딱 뛰어든 거죠. 독일은 이제 산동반도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독일이 이때 산동반도에 들어가가지고 맥주 회사를 이제 그러니까 독일 맥주 기술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산동반도 그 칭따오 맥주, 칭따오 피주라고 하죠. 칭따오 피주. 이게 이제 이 독일의 교주만 점령 이걸 계기로 이 칭따오 맥주가 거기 이제 기반 잡고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맥주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독일이 교주만 점령해가지고 이 러시아의 그 서해바다 남진을 견제하니까 이때 러시아가 또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러시아가 조선 부대보다는 이 독일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 1894년 98년도 그러니까 아까 이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형성된 지 2년 뒤 이때가 이제 1898년도 중반 이때였는데요. 러시아가 일본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로젠리시 협정인데요. 이 협정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만한 교환 원칙이거든요. 만주와 한반도를 서로 교환하자. 그래서 만주는 우리 러시아가 거기 영향력 행사하고 이 한반도는 일본이 행사해라. 마치 저기 그 테프트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때
이 1898년도에 러시아하고 일본도 이런 이제 밀약을 이런 그 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젠니시 협정 맺으면서 갑자기 러시아가 조선 무대에서 이 발을 빼고 이 만조시키는데 주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세력 균형이 2년 만에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 1898년부터 이 조선에 대한 일본이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 1904년도 이때 러일전쟁 일으키고 또 러일전쟁 승리해가지고 그 을사늑약 체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강점한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아까 말씀드린 한 2년 상황 그 동학혁명 이후로 이게 이 로즈니시 협정으로 일본이 단독으로 이제 조선을 다시 장악하는 이 상황까지가 이제 아주 이 4년간 상황이 아주 한반도는 물론이고 그 동아시아 세계 역사에 되게 중요한 이 영향을 주고 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 그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인데 일본이 러시아를 꺾게 되는 이 기반도 바로 이 4년 동안에 다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